혼인결수로 제131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면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갑자기 박수를 하라니까 어색하잖아요. 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의원총회인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이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사 기간 연장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여당 의원들과 증인들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경찰 수사 역시도 예상했던 것처럼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정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재발방지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생과 경제 위기에 이어서 안보가 심각하게 위기 상황입니다. 반성과 성찰을 하기는커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폭탄으로 안보 포퓰리즘으로 치부를 가리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불안한 안보를 챙기고 또 경제를 챙기는데 우리가 앞서야 되겠습니다. 시급한 핵심 민생 일몰법도 처리를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힘있게 전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나라 안팎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국민들께 새로운 길을 제시해드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책임이 우리 정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가슴 속에서 희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2023년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민생, 경제, 안보 위기까지 위기 속에 민주당을 잘 이끌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런 말폭탄 해체를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뛰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올해 들어 첫 의원총회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이럴수록 우리 국회가 또 우리 민주당이 제 역할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당 김병주 의원의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 제기를 확정적으로 없다라며 이적 행위로까지 몰더니 어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 의원의 정보 입수 출처가 의심된다며 음모론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대통령실과 짝이라도 한 듯 군 출신 여당 의원은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라며 캐캐묵은 색깔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자 이를 모면하려고 대한민국 제1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집권 세력, 정부 여당,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파렴치한 작태에 대한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북한 내통서를 제기한 신원식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즉각 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야 합니다. 또한 의혹을 먼저 제기한 김은혜 홍보수석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율해서 음모론이 나온 것인지 또 신원식 의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안과 법안 처리 등 연말에도 정신 없으셨는데 새해에도 국정조사 등 해야 할 책무가 산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혹한기에 들어섰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금리 쇼크, 경알못 김진태발 금융위기, 장바구니에 담을 게 없는 생활 물가까지 경제도 민생도 초비상입니다. 연이은 북한의 도발, 이에 맞대응하는 대통령의 말폭탄과 군사적 안전핀 제거로 한반도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의 안보문서 변경 추진, 한미 핵훈련 논란 등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가 연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 기름을 붓는 듯한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될 지경입니다. 국가의 핵심축인 경제와 안보가 이처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초지일간 일하지 말자며 국회 문을 굳게 닫자고 합니다. 위기의 경제와 안보 민생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는 경제 위기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상대로 최소 두 번 이상의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북 규탄 결의안도 국회를 열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 주무장관을 불러 현재 직면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상임위별로도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재판대가 많습니다. 당장 국방위는 북한 무인기 비행 제한 구역 침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정무위는 부동산 PF발 금융위기 리스크와 고금리 등 가계부채 문제를, 산업위 기재위는 무역수지, 부동산 등 경제 현안을,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후속 조치를, 복지위는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등 방역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법사위 국토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사위에 상정된 안전운임제 등 타상임위 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여당은 더 이상 처리할 안건이 없어서 국회를 못 연다고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끝내 임시의 소집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단독으로라도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임시의 기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 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음에도 정권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이적행위로 매도하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납 못할 총체적 무능이자 초대형 안보 참사입니다. 우리 당의 안보 전문가 김병주 국방위 간사님이 북한 무인기 비행금지 구역 침범 관련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국방위 간사 김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새해 벽두에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보 위기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안보가 무너지는 기미만 보이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과거와의 전쟁, 전정권 죽이기, 야당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먼저 북한은 무인기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 주장은 12대인데 우리가 확인한 것은 5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00mm 대형 방사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형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러 번 북한의 이런 형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이 5시간이나 뚫혔습니다.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5대는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작전의 실패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 비행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뚫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인기가 5대가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다닐 때 특히 한 대는 서울까지 왔습니다. 한 대가 들어와서 비행한 루트를 보니까 서울 시민 5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무인기가 자폭 무인기라든가 폭탄을 실었다든가 북한이 강점인 생화학 무기를 싣고 투하했다면 상상 못할 우리의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후속 조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짓과 또는 축소, 은폐 기미가 보입니다. 최초에는 국방부가 서울 북부 지역을 무인기가 갔다고 했습니다. 국방위를 열어보니까 서울 북부 지역이 아니라 서울, 은평구, 종로, 강진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걸 은폐한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당과 특히 제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의를 했죠. 그랬더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저를 이적 행위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이적 행위입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는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주 의원이 어떻게 저것을 국방부보다 먼저 알았냐, 북한과 연계돼서 자료를 모았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노심초사, 어떻게 하면은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책임을 질 것인가를 가지고 저 전방에서, 저 후방에서, 해외에서 이 엄동설안에도 근무에 헌신했습니다. 혹한기 훈련 때는 불을 피우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군화가 얻어서 치를 못합니다. 잠을 잘 때는 5분 간격을 깹니다.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부심만 하로 살아왔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그 근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저 지도입니다. 그 근거는 대한민국의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김성겸 합참의장이 알려줬습니다. 국방위에서 증언을 했죠. 그리고 보고했습니다. 저 지도 한번 보십시오. 비행 경로 하나는 네 대는 강화도 지역으로 갔고 한 대는 서울 도심권을 지나서 지나간 저 지도입니다. 저 바탕 지도 너무나 황당합니다. 저기에는 잠실 섬이 있고
영종도가 개발하기 전 사진입니다. 40년 전 사진 위에 오버랩 시켜왔습니다. 저걸 오버랩 시킨다면은 하늘의 지도를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땅에서 갈 때 여러분들 운전할 때 땅에 고속도로와 국도가 표시되죠. 저기에는 비행금지구역과 감시구역과 민간비행항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달랑 저것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방위가 열리기 전까지 국방부를 믿었습니다. 서울 북부까지 왔구나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 은평구 초입까지 와서 돌아갔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국방부가 열려서 딱 보고서를 보는데 저 그림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김영배 의원님이 앉아서 아이고 우리 강북구 우리 지역구도 하늘을 지나갔네. 예, 중량구도 지나갔네. 은평구도 지나갔네. 종로도 지나갔네. 제가 저 그림을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줬어요. 군을 안 갔다 오신 분한테도 보여줬어요. 뭐 생각나느냐. 아이고 제가 중량구인데 우리 하늘 위에 왔다 갔네요. 저희 집이 종로인데 종로도 왔다 갔고 남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런 의문이 자연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방위에서 은평구, 종로, 강진구가 하늘이 구멍이 났다라고 혼을 냈습니다. 국방위는 아주 짧게 열려서 추가 질문을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자마자 저거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구글 지도에다가 비행금지 구역을 겹쳐본 거죠. 비행금지 구역 저 지도 현재화 된 구글 지도에다가 비행금지 구역을 그렸습니다. 밑에 원은 어디냐? 현재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3.7km 비행금지 구역이고 그 밑 그림은 한남동 간제로부터 3.7km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그 북단을 저것이 비행항로가 지나갔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가든가 침투됐을 확률이 많다. 그것을 잘 분석해서 대비를 하라라고 욕을 한 겁니다. 그 안을 들어왔다고 확언한 것도 아닙니다. 가능이 있으니까 제대로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일반 시민도 지도를 볼 줄 아는 일반 시민도 저 지도를 보면은 그런 의혹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데 저것이 저런 정보가 어떻게 북한에 가야 북한과 연결돼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김은혜 대통령실 수석이 먼저 근거의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의혹 제기하자마자 국민의힘 신원식 3스타 출신 국회의원이 북한과 연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작을 벌리는 것이죠. 국가에 헌신한 39년 동안 헌신한 저가 공산당과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다니요. 참으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저는 밤잠을 못 잤습니다. 군 출신으로서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이적행위였습니다. 이적행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가에 이익을 줄 것인가 국민만을 생각한 저역을 이적행위라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간첩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과거에 진짜로 운동권에 계시는 분이나 또는 노동운동 하신 분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겠구나. 밤잠이 안 왔습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저는 더 의지가 불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윤석열의 독재 정권과 맞서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작을 하는 이런 윤석열 정부와 저는 육군 사성 장군 예비역 출신으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국민을 보호했듯이 정치 일선에서 죽음을 각오하고도 싸워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공격력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앞으로는 더 강한 공격력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내서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과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꼭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안보 참사 하늘에 구멍이 난 것을 국민께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작전의 실패 책임을 물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경호작전의 실패를 물어 경호처장 위기관리 실패를 물어 안보실장을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위를 열었고 어제 수방사를 갔는데 이 전체의 그림을 진실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방사에서는 질문을 하니까 수방사의 방공진지가 경호처에서 통제한다는 이유로 밝히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전체에 의해서도 경호처와 관계된 것은 경호처가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청문회를 꼭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적권 하장으로 야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무도한 정권을 향해 명징한 규탄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분명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서울이 끌렸다. 거짓 보고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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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 무능 적권 하장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규탄한다. 네. 서울이 뚫렸다.